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매수가를요 살짝만 조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에서부터 한번 잡아보죠. 우리가 여기 라인을 1차 구간으로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매매를 하겠다, 이 하이브를 가지고 100만원어치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50만원어치 분할로다가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100만원어치 다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밀렸을 때 요 라인 구간에서 나머지까지 정리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손실이 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천천히 분할로다가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뭐 여기에서 뭐 당장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살짝 오일선 이탈하고 이렇게 반등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여기에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라인이 오일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일선을 이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요. 그쵸? 근데 돌파를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저항받고 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 그 눌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할로다가 잡아가면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이 추세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오면 여기서 잡아가면 되겠고, 반대로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에서 반등 나올 때 추세선에서 정리하면은 손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 구간인 거고, 우리는 그 안정적인 자리 구간을 조금 더 공격적인 자리와 보수적인 자리를 나눠갖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 혹시라도 또 밀리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해갖고 수익으로 나오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웬만하면 손실이 나기 어려운 지금 상태예요. 물론 하이브가 갑자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매수를 했는데 뭐 하이브에서 뭐 BTS가 은퇴를 하겠다, 아니면 뭐 재계약 안 하겠다, 그래서 뭐 다른 회사로 넘어가겠다,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하시고요. 너무 급하게만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월입니까? 10개월, 1, 2, 3, 4, 5, 6, 7개월 동안 끌고 왔잖아요. 7개월 동안 끌고 오면서 두 번을 큼지막하게 매매를 했고, 지금 세 번째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를 보고 있을 때, 아마 하이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단기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수익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좀 더 크게 먹으려고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릴 때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다섯 종목을 매매할 건데, 이 다섯 종목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 내가 1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이 100만원이 금요일날 11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105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반대로 90만원이 되어 있다, 95만원이 되어 있다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면 좋잖아요. 그쵸? 예, 언제든 괜찮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저희랑 함께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